최근 HD 현대그룹 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이 그룹 상장사 시가총액이 60조 원에 달합니다. 이 그룹별 상장사 시가총액 합계를 따져보면요. 에코프로, 카카오, 셀트리온 등을 제쳤습니다. HD 현대 주요 계열사들 주가 상승은 전력기기와 조선 업황 호조 때문인데요. 이 전력기기 계열사 HD 현대 일렉트릭 주가는 올해 296% 이상 올랐습니다. 또 HD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수선도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 2022년 이후에 왜 고부가가치 선종 선박이 본격적으로 건조가 됐잖아요. 그래서 실적이 개선이 됐고 이미 3년치 일감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호실적 전망도 더해집니다. 대신증권은 HD 현대 목표 주가를 기존 9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자회사 HD 마린 솔루션 지분 가치 증가를 반영한 결과였습니다. HD 현대건설기계와 HD 현대인프라코어 등 건설기계 관련주도 긍정적이에요.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올해 또 정기선 HD 현대 부회장이 HD 현대 주식을 연이어 사들이고 있다는 점도 주가 오름세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HD 현대그룹 기업 가치를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이지혜 뷰였습니다.